네, 안녕하세요. 아로타 가족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요즘 탈무드 아로타 하고 있죠. 오늘은 그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일곱 번째 시간에는 탈무드 이야기 중에 약속이라는 그 제목의 탈무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의 내용은 한 아가씨가 가족이랑 여행을 떠났어요. 먼 여행을 떠났는데 어느 사막쯤 다다랐을 때 가족하고 잠깐 구경하다 보니까 흩어졌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사막을 좀 걷다가 우물에 다다랐단 말이에요. 우물에 다다랐는데 너무 목이 말라. 너무 목이 마르는데 사막에 원래 물이 많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우물에 물이 저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근데 목이 너무 마르니까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거기 두레박이 있었어요. 두레박이. 그래서 두레박을 어떻게 밖에다 묶었겠죠? 묶고 어떻게 해서 그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데 글쎄 내려가긴 쉬웠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올라오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사람을 기다리면서 뭐 노력을 하고 있는 터에 그때도 또한 청년이 그쪽 지역을 여행하는 청년이었어요. 마침 우물이 있어서 본인도 물을 좀 마셔야지 하고 갔는데 보니까 우물 속에 아린다운 아가씨가 구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이 청년이 이 아가씨를 이제 그 두레발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도와서 올라왔어요. 네, 올라왔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이 안 지나갔으면 그 아가씨는 거기서 우물 속에 계속 있다가 또는 물이 마르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건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상황이면. 근데 둘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너무 잘 통해. 그래서 이 둘이 얘기합니다. 나의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고 또 서로 얘기도 잘 통하고 그러니 우리가 2, 3년 후에 어느 날몇 시에 여기 만나서 여기 이 자리에서 만나서 우리 결혼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떠나요. 서로 각자 아가씨는 이제 부모님들 그 가족들을 찾으러 이제 떠나고 또 이제 남자분은 자기 여행가를 떠나요. 근데 이제 그 약속한 날짜에 누가 둘 중에 누가만 나타났을까요? 아가씨만 나타나요. 그 남자는 그 약속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 아가씨는 남자가 올 때까지 늘 기다리는 거죠, 실은. 근데 이 남자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다른 여자분이랑 결혼을 해서 아이 둘을 낳고 살아요. 근데 그 아가씨는 하염없이 거기서 그 우물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이랬어요.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약속을 한 것을 서로 증인을 세우자. 청년이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우물하고 족제비, 족제비라고 그러죠. 우리 옛날에 보면 시골에서 약간 뭐라 그러냐, 색깔이 갈색에 몸이 길면서 이빨도 이렇게 날카롭고 입도 뾰족하고 날카로운 족제비라는 그 약간 동물이 있어요. 그 족제비하고 둘을 증인으로 세웠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청년이 잊어버린 결혼을 사는데 그 증인 중에 족제비가 이 약속을 어기고 하염없이 아가씨는 기다리고 있다 보니 청년이 사는 결혼에 사는 동네로 와서 그 청년의 아이를 하나씩 물어 죽입니다. 굉장히 과격한 내용이죠. 결국은 두 아이를 다 물어서 죽였어요. 우리 애기들 낳고 사는 엄마들 입장에서 또는 아이들이 그 어린아이들 또는 이게 애들도 읽고 토론하거나 한 이야기, 탈무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치고 너무 과격하다. 좀 잘못 조금 더 과하게 생각하다면 화가 난다. 아니 이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며? 이 애를 낳은 엄마는 이 약속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이렇게 화가 날수 있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알게 돼요, 청년이. 아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그 아가씨를 다시 찾아와요. 그래서 그 아가씨랑 결혼해서 산다는 거죠. 말이 되는 거예요? 예. 네. 우리 지금 상식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그 아기를 잃은 여인을 옆에서 같이 있어줘야지. 어떻게 다시 그 기다리는 여인한테 와서 또 결혼을 하냐. 오늘 제가 구로 학습센터에서 어머니들하고 하는데 그런 불편한 얘기를 하시죠. 당연히 나올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스토리보다는 이게 본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약속을 지킬 수 약간 없을까 걱정한 청년이었는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증인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 사람은 아가씨가 아니고 청년이었어요. 증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가 약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장치를 해야지만이 내가 그걸 지킬 거야 라는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는 그런 일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여기 이 과격한 이야기가 실은 뭔가 어떤 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여러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만 약속은 너무나 중요한 거다. 유대인들이 그 약속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약속의 중요성을 어려서부터 강조하다 보니 이런 사회생활 또는 기업을 할 때도 그 약속의 중요성을 어느 민족보다는 좀 더 이렇게 잘 그 지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기업을 하거나 어떤 사회생활을 하거나 어떤 내 일을 할 때 그 약속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약간 약속의 개념 또는 시간의 개념이 조금 느슨한 건 있어요. 그 우리 엄마들끼리 약속해놓고 5분 늦어서 차가 밀렸어 웬일이야 오늘 이렇게 왜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따지거든요. 왜 이렇게 까칠하게 그래 뭐 막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그냥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게 약속 시간이나 또 약속의 개념이에요. 또 애들하고도 이런 게 있잖아요. 엄마 그거 해준다 했으니까 해줘 그러면 나중에 해줄게. 응? 꼭 지금 해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떨까요? 엄마 그걸 늘 그렇게 약속을 미루거나 지키지 않으면 이 아이들도 약속이란 뭐 미뤄도 되고 안 지켜도 괜찮고 문제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이런 탈무드 이야기가 특히 약속의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굉장히 내용이 과격한데 여기서도 그런 거죠. 약속은 어찌 보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생명과도 같다라는 의미가 상당히 커요. 무슨 얘기예요? 그 청년이 약속을 그 아가씨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자기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갔잖아요. 다시 말하면 약속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안 지켰을 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강하게 주장하고 싶어서 또는 그거를 생각하도록 뭔가 안내하고 싶어서 이런 과격한 얘기가 나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얼마나 유대인들이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가정 안에서 또는 우리가 작은 약속, 뭔가 아주 중요하거나 뭐 사업적인 거래, 뭐는 협약 또는 뭐 사인, 뭐 체결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작은 집안에서 아이들과 약속도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약속들을 좀 너무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작은 약속 하나도 지키는 부모 또는 지키는 아이들이 되도록 좀 우리가 그런 문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약속에 대한 철저한 생각, 느슨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약속은 생명과도 같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의 어떤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다. 라는 어떤 강한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나. 이것도 저의 생각입니다. 또 다른 분들은 다른 관점에서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어요. 너무나 과격한 얘기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를 들이댈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약속 이야기로 이런 내용을 좀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약속을 잘 지키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